자, 우리 아이들이 영어 학원을 1, 2년 또는 2, 3년씩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단어는 알지만 해석을 못하는 친구들이 많죠.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건 저희 학원에 오는 학생들한테 주는 이렇게 테스트 용지입니다. 어려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쉬운 단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일반 학생들 오면 이거 읽으라면 아주 잘 읽습니다. 혹시 또 모르는 단어가 있을까 싶어서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적어 놓기까지 했습니다. 읽으라면 아주 잘 읽죠. 그러나 보통의 학생들은 이거 해석을 못 합니다. 심지어 우리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얘기를 해요. 이것을 해석할 확률이 거의 없다. 내 경험으로 초등학교 6학년 애들까지는 해석을 정확히 한 친구들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혹시 네가 모르더라도 이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상심을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해놓고 저는 이것은 해석을 시킵니다. 제가 이 아이들이 이렇게 단어는 알지만 해석을 못한다고 장담을 할까요? 그 이유는 딱두 가지입니다.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일반 학생들이 영어 학원을 2, 3년이나 이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석을 배워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어쩌냐고요? 아이들이 이거 해석하는 방법을 배워본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문장이 여러분 좀만 길어도 여러분 그 문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분사나 관계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관계대명사를 제가 이렇게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여러분 이 관계대명사 이 수일치, 격일치하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문장에서 이렇게 주격을 쓸 것인가, 목적격을 쓸 것인가, 또는 소유격을 쓸 것인가는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앞에 나오는 명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후종류를 쓰면 돼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명사가 이 소유격 뒤에는 관사나 소유격이 없는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에 관사나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관사나 소유격이 없기 때문에 이 문장은 당연히 후주를 써야 됩니다. 이번 문장도 앞에 문장이 사람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뒤에가 이렇게 동사가 나왔어. 이렇게 동사가 나왔으면 뭐예요? 주격 뒤에는 동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뭘 적으면 돼? 주격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답은 who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visited라는 동사가 나왔어. 그러니까 뭐를 써야 돼? 당연히 주격인 who가 답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문법 수업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때 여러분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즉 주격을 쓸까요? 소유격을 쓸까요? 목적격을 쓸까요? 이렇게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요, 안 해요? 해석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학생들이 어쩐다고? 해석을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어쩐다고? 해석을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해석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이 학생들이 이 배웠다 치더라도 여러분 이 충분한 연습 시간을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단어가 되었던 해석이 되었던 수학이 되었던 국어가 되었던 또는 무슨 암기사항이 되었던 여러분 우리의 뇌는 어떠한 암기 대상을 세번 또는 네번 반복해가지고는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규칙적인 시간을 두고 수십 번 또는 수백 번을 반복을 해야지 자기 것이 됩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야지 수능을 볼 때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보통 학생들이 다니는 이 보통의 영어 학원은 충분히 반복할 시간과 영어 문장을 접할 그런 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요. 제가 대 구문독해책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구문독해책에 나와 있는 관계대명사 문장이에요. 여기 한번 봐보면 지금 한 페이지에 문장이 몇 개가 있어요, 여러분? 관계대명사 해석 연습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문장이 있어요. 배울 때는 다 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어째요? 이렇게 많은 문장을 해석을 이렇게 시켜야 돼요. 그리고 나가지고 내일 쉬었다가 또 이틀이나 또는 3일 후에 또 이렇게 10개 또 11개의 문장을 해석을 하게끔 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안 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문장을 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그럼 일주일 후에 아냐? 아니다니까요. 일주일 후에 또 어째야 된다고 이렇게 연습을 또 해. 여러분 이게 기초 구문독해책 목차입니다. 목차. 그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챕터당 우리는 적어도요, 7, 80문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70문제, 80문제를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걸 다시 혼합을 이렇게 시켜놨다니까. 근데 이 혼합 문제는 뭐 어디서 다른 문장을 구해갖고 온 것이 아니라 1번부터 4번까지 들어있는 문장을 여기 혼합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다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6번이나 7번 문장을 만들 때도 어쩐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혼합 문제를 가가지고 이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요. 이게 반복이 또 되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나오는 또 혼합 문제가 있어. 이렇게 또 혼합 문제. 이 많은 이 혼합 문제에 있는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다? 여기서 나온 거다. 이렇게 다. 그러니까 뭐요? 반복이 수십 번이 된다고요. 수십 번이. 이렇게 수십 번 또는 많게는 수백 번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알까요?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제들을 두번 또는 세번 이렇게 계속 줘요. 그러니까 기초 국민독해 책을 기본적으로 다 누구든지 초등학생이라면 두 번씩 공부를 해요. 중학생들도 두 번씩 해요. 많게는 뭐예요? 세 권, 네개 이렇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문법 공부 하나도 안 시키고 해석만 연습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꾸준히 많은 문장으로 반복을 시키니까 제가 장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쩐다고요? 해석을 잘하면 딱두 개를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배워야 된다고. 안 배웠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복수통 학생들은 제가 배우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죠. 배우고 나서 뭘 해야 된다? 반복을 해야 된다. 딱 이거 두 개예요, 여러분. 그러면 단어만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다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또는 여러분은 여러분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석을 못하죠. 왜? 이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내가 단어를 알고 있는데 해석을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당장 다른 거 그만두시고 이두 가지 먼저 이두 가지 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우리가 해석도 잘하고 그다음에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이 잘 되면 다른 문법이나 다른 기타 상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해석을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가르치는 학원, PT 봉선생이었습니다.